자, 278페이지 스포. Be back on once pit입니다. Be back.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죠. 그치? Once pit. 자기 자신의 발로. 그러니까 내가 자진해서, 자립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어. 걱정 마. 내가 다시 돌아갈게. 그죠? 내 발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회복하다라는 뜻이네요. 시험 문제. Recuperate의 동의 언어. 1번 Convalesce. 2번 Recrudesce. 하나가 1번일까? 2번일까? 1번. 1번. 리쿠퍼레이트라는 것은 회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회복하다. 여기 이제 회복하다가 있죠. 우리가 쿠퍼스 야구르트 아니? 쿠퍼스? 그치? 좋아? 맛있지? 네. 동현이가 감기 걸려서 누워있어. 그럼 쿠퍼스 야구르트 갖다 줘보세요. 그거 먹고 금방 일어나요. 쿠퍼스 야구르트 먹고 금방 회복했습니다. 또 우리가 얘는 형용사형이 컴팔레스트죠. 그죠? 명사형은 컴팔레스스고 C 붙으면 되고요. 회복기 환자의 라는 뜻이죠. 동현이가 일주일 동안 골골거리고 아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큰 빨래를 했어요. 큰 빨래 했음트, 큰 빨래 했음트, 큰 빨래 했음트, 큰 빨래 했어. 했죠? 넷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넷이 동시에 난 거야. 입원실에 다 일주일 동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함께 빨래 했어. 함께 빨래했어. 이 얘기는 뭐야? 몸이 나아졌다는 얘기죠. 회복기 환자의. 그래서 뭐 회복기 환자 하면은 뭐 get better. 답은 동의어는 1번입니다. get better. go into remission. 우리 remission 좀 정리를 하고 가자.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레미션. 이거 저번에도 했는데. 레미션. 생각나는 거 없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레미션. 리미스. 얘는 레미션은요, 용서죠. 용서. 그쵸? 형의 감면, 병의 차도. 병이 차도가 있다는 얘기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리라는 것은 D라는 뜻이잖아. 기백이라는 의미도 있고 어게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기로 보내는 거야. 때려야 되는데 막대기를 기로 보내. 화를 내야 되는데 내 화를 기로 보내. 그럼 누그러짐도 되겠죠. 용서 누그러짐. 그치? 형을 1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형을 기로 보내. 형이 가면 나한테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의 일부를 기로 보내. 그 병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다 기로 보내는 거예요. 야, 너 숙제 안 해? 오, 숙제 이렇게 많아? 응, 기로 보내. 소호랑이죠. 소호랑. 소호랑. 그치? 자, 어게인으로 가볼까?
다시 실수를 하네요. 미스 실수죠. 다시 실수를 해. 부주의함이죠. 부주의함. 얘는 소홀한 태만함. 그래서 리니스가 케어리스하고 동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인트 리미션은 뭐냐면 여기서는 병의 차도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회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밑줄을 꺼놓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자, 리크루드스는 뭐냐? 크루드하고요. 요 두 단어. 요건 알죠? 천연 그대로의.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은 상태니까 조잡하겠죠? 조잡한. 폴. 그렇지? 조잡한. 그러니까 거칠겠죠? 거칠. 그럼 얘는 뭐냐면 오물이에요. 오물. 쓰레기. 오물, 쓰레기. 뭐 침전물, 더러운 거, 뭐 더러운 거. 침전물. 리는 다시 오물이나 더러운 것이 쌓인 상태네요. 다시 내가 병이 다 나아지려 그랬는데 다시 그 더러운 병이 내 몸에 침전을 해버렸어. 그러면 나는 다시 또 그 병에 걸리겠죠. 제발 하답니다. 제발 하다. 릴렉스. 이 릴렉스 같은 경우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다 해요.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다. 나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 리커. 뒤로 다시 뒤로 달려가는 거죠. 턴은 달리다라는 어근이니까. 그래서 병이 재발하다 할 때 리커를 쓰죠. 다 나쁜 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리크루드스도 마찬가지다. 이 크루드라는 걸 가운데에서 가지고 다시 침전이 되고 다시 더러워지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이거 기억 안 나요. 알았죠? 시험장 가서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25번. 쿠퍼스 약으로서 먹고 회복되었다. 자, 비 벤트 온인데 벤트는 형용사로 쓰이면 구부러짐이고 명사로 쓰이면 성향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질이 되겠죠. 근데 비 벤트 온은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열심이다 뭐 결심하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 게 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구부러짐 내 마음이 그쪽으로 부러진 게 결심하다고.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럼 공부에 열중하겠죠. 결국은 비벤토는 열중하다예요. 어디어디에 열중하다. 라는 의미죠. 어디어디에 열중하다. 뭐, 몰두하다. 우리가 이제 어디어디에 몰두하고, 저기 뭐야, 집중하고, 빠지고 이럴 때 be involved in, lost,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lost oneself in, 어디 어디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계속 몰두하라고 주로 in을 씁니다. 주로 in을 쓰는데 preoccupied 다음에는 with를 쓰죠. preoccupation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리 occupation, 점령이죠. 미리 점령한 거야. 해미를 내가 딱 처음 봤는데 미리 해미를 내 마음속에서 점령을 해버렸어. 해미에 대해서. 그러면 선입견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pre-occupation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미리 점령한 거니까.
겁니다. 이제 비프리 아티피드 위드 하면 얘도 어디 어디에 몰두하다죠. 열심이다, 열중하다, 몰두하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위드를 쓰는 게 중요한데, 오늘 쓰는 것도 있네요. 비 벤트 다음에는 오늘 쓰네요. 이제 이런 콜로케이션은 잊어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 어디 어디에 열심이다 할 때 우리 하나만 씁시다. 여러분들 주말에는 쉬어야 되잖아.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토할 정도로 열중이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니까 어떻게 돼? 눈이 모이겠죠. 눈이 모일 정도로 토일 앤 모일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그래서 악착스럽게 일하랍니다. 악착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토 나올 정도로 일하는 거잖아. 눈이 모일 정도로 일하는 거죠.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일하는 거죠. 악착스럽게 일하는 거죠. 토일 앤 모일. 자, 여기까지 합시다. 피나? 왜 그래?